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짧게 시장을 어떻게 보고요. 살펴보고 오늘 많이 조정을 했죠.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주가 종합주가지수가 68포인트 빠지면서요. 2% 빠졌습니다. 조정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나쁜 거 아니다. 어제 올라간 모습을 그대로 지금 조정받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천스닥 시대를 만들고 조정을 받았죠. 천스닥 시대를 만들고 처음으로 1007포인트까지 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뭐 유럽의 팬데믹 상황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경제에 조금은 뭐 안 좋다고 그랬지만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한국 성장률 전망이 3.5포인트에서 프로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한 JP모건의 오늘 2021년에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게 봤죠. 이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데 방역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한국 성장률을 일단 전망이 3에서 3.5에서 4.0으로 JP모건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역성장을 한 건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4분기에 1.1%를 기록하면서 분기별 성장률을 한번 보면 일단 1분기가요 -1.3% 그죠? 그 다음에 2분기가 -3.2% 그 다음에 3분기가 2.1%, 4분기가 1.1%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일단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단 JP모건에서는 3.5%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보다 일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죠. 코스닥은 뭐 5.3% 빠졌으니까 뭐 별로 조정한 게 없는데요. 이 투자 종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무려 지난번에 4조를 산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개인이 4조 2천억을 지금 코스닥을 4천억을 샀고요. 개인이 코스피를 4조 2천억을 샀습니다. 상상 초월이죠. 그죠?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가담했는데요. 코스피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에도 언제 그랬나요? 굉장히 떨어질 때 개인들이 4조 이때인가요? 4조를 넘게 매수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게 부정적이냐 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죠. 지금 투자 종합을 보면 연기금이 지금 6,400억 그 다음에 투신이 2,000, 보험, 금융투자가 7,800억, 사모펀드가 2,100억을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개인이 이렇게 샀다. 그러면 장이 끝나가는 거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앞서죠. 지금 여기저기서 뭐 군대까지, 군인까지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이거는 바람직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서 오늘 외국인이 1조 9천억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거래소를 어떻게 파고 있나요? 지금 어제는 샀다가 오늘은 팔았죠.
네, 상당히 8,9,4,9를 반복하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럼 끝난 거냐고 보면 지금 이제 개인들의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 오늘도 4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1,661억이 늘어서요. 이게 어디 있나요? 여기서는 여기는 지금 잘안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하여튼 조사를 보면 제가 볼때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68조 4,7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 잔고는 좀 60, 지난번에 70조 가까이 됐다가 60조로 줄었는데 비해서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시장은 아직도 투자자 예탁금으로 보면 아직도 유효하다. 예탁금이 지금 오늘도 늘어서 68조 4,744억인데요. 예. 근데 오늘 자그마치 개인들이 무려 4조, 예, 상상을 초월하는 4조 2천억을 샀다는 거죠. 오늘 매수가 4조 2천억. 야, 이게 지난번에 4조 산 이후로 지금 엄청난 일을 벌렸습니다. 지수를 기관 외국인이 파는 걸다 쓸어 담을 정도로 개인들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신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용 규모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신용 규모가 지금 또 늘어서 아, 신용 규모는 또 1800, 어제 3500. 신용 규모는 지금 또 엄청나게 늘어나서, 예. 일단 공매도가 3월 달에 16일에 이제 3개월 연장해서 6월 달로 거의 뭐 굳어가는 거니까 지금 신용이 늘어서 자그마치 21조 1476억. 이거 상당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 신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 깡통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신용 들은 사람들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욕심내서 자꾸 간다면 큰일 나는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미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예, 경고를 했죠. 뭐냐면 신용이 너무 늘어나면 지금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런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자 신용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예, 지금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위험 신호가 서서히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네, 주봉상 거래량이 줄고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 예. 무리한 투자, 신용 투자는 위험하니까 신용 투자하신 분들은 주의를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을까. 예, 참 계속해서 거래량이 는다면 괜찮은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3월 달에 한번 조정하고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자.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역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죠. 오늘도 역시 차량용 반도체가 주식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사지를 않았는데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A가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갑자기 솟구쳐버렸는데요. 외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매수를 감당했어요. 이게 지금 2조 7,500만 주거든요, 상장 주식수가. 그런데 자그마치 오늘 외인이 산
거래를 보니까 자그마치 예, 360만 주. 아, 뭐 어마어마하게 360만 주를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어제 41만 주 샀다가 오늘 360만 주를 사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심각하게 위기에 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센스가 뭘 만드는 기업이냐면 이 뭐죠? 셰시용 반도체 성공하면서 이 자동차 전장 부분에 전장 부분에 들어가는 이 뭐죠? 밸브와 모터 등에 구동하는 반도체 공조기 구동칩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게 이제 국내 자동차 전장 산업에 공급하기 시작해서요. 그 모습을 보면 반도체가 그럼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제가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 내일은 이제 무료 방송을 아니 유튜브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솔루션을 보면 이제 그죠? 여기에 이제 자동차 핸들에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지문이 센서, 홈체인 센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그다음에 LED 패키지 모듈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키, 지문인식 센서의 스마트키.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죠? 예. 그다음에 구동칩, 그다음에 전면부 감지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운전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삼성에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자율 자동차가 되면 지금 200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자율 자동차가 되면 2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기업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마진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크질 않아서 예, 만들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지금 일본 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생산을 못 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뭐죠? 생각보다 자동차 생산과 수요 증가가 빠른 속도로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 보니까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차에 대한 프레임이 계속 전기차 파워가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비상이 걸려서 지금 각국에서 특히 이제 또 하나가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중국의 SMIC 기업도 미국에서 그죠? 제재를 가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차, 폭스바겐이라든지 미국의 포드라든지 일본의 니산이나 도요타 자동차들이 반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오히려 대만 정부에 TSMC나 UMC에다가 요청을 할 정도로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하면서 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나면서요. 예, 가격도 인상 움직임이 생겼고요. 그래서 아마 좀더 여기에 투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종목들을 이렇게 또 목요일날 무료 방송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섹터 지수를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갖고 와야 될지 여러분이 예,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역시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신용 가진 사람들 지수 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예, 신용을 어느 정도 점점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 매수 여력은 많이 남아 있지만 한자나 언제나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면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는 거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